안녕하십니까. 구미시 장애체육관 체육진흥팀장 이원재입니다.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? 특수체육 우리 아이를 위한 온라인 강의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줄 김태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태우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수업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오늘의 수업 주제는 다양한 공놀이입니다. 아, 그러면 그 다양한 공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성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집중력과 방향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으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화이팅! 활동 내용 첫 번째, 공을 이용한 방향성 향상 운동. 먼저 부모님은 아이의 등 뒤에 가서 쓴다. 거리는 한발 정도 거리를 두고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한다. 다음 반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한다. 다음, 부모님이 방향을 지시를 통해 공을 전달한다. 활동 내용 두 번째, 공을 이용한 표적구 맞추기. 부모님은 표적구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바닥에 놓는다. 아이는 다리를 벌려 양손으로 공을 굴려서 표적구를 맞춘다. 부모님은 아이에게 다시 표적구를 가르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. 다음, 공을 던져서 표적구 맞추기. 선생님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이번 수업을 통해서 혹시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? 마지막에 저희가 표적구 맞추기를 했을 때요, 네. 거리를 띄우지 않았는데, 가정에서는 친구들과 할때 거리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표적구 맞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가까운 거리에서 맞췄을 때 조금씩 늘린다, 이 네, 말씀이죠?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또 주의사항이 혹시 있나요? 특히 가정에서는 저희가 볼링핀을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가정에서 주로 쓰시는 물병이라든지 PT병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수고 네,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